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눈이 내리는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남녀노소 모두가 기대하는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풍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겨울철 따뜻한 지역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시 한 동물원에서 겨울 크리스마스보다 더 멋진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형형색색, 휘황찬란한 불빛들로 가득한 이곳. 어디 무도회장이라도 들어온 건가 싶으시죠? 이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동물원인데요. 매일 저녁 수천 개의 전구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In this show, guests will experience the disco ball forest, where there's more than 60 mirror balls above your head, projecting light all around you. There's a twinkle tunnel where there's more than 20,000 LED lights, and guests get to walk through that. 관람객들이 동물원 안을 수놓은 불빛을 따라 멋진 공연과 볼거리를 구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90분 정도인데요. 이런 화려한 조명쇼 덕분에 지역 주민들은 눈이 내리지 않는 따뜻한 기후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동물원에 동물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이곳에서는 루돌프 사슴으로 알려진 술록도 직접 만나볼 수 있고요. 사자와 원숭이, 코끼리 같은 친숙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또 이 동물들을 형상화한 조명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색다른 크리스마스, 이곳에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앞서 보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는 또 다른 느낌의 불빛쇼를 일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긴 겨울밤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조명축제, 일본의 오랜 전통인데요. 매년 이맘때 도쿄 시내 거리는 화려한 조명들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세계적인 규모와 예술성을 갖춘 아름다운 불빛의 도쿄의 밤,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도쿄에서 가장 큰 조명쇼로 유명한 롯본기 지역에 있는 스타라이트 가든입니다. 우주를 주제로 한 이 쇼는 20만 개의 LED 조명과 100개의 조명볼이 반짝이고 45만 개의 풍선이 음악과 어우러지는 장관을 선사합니다. 이기나리 파하트 가왔네. 広がる ところが 綺麗です. 또 카라풀한 희가리가 희가뜨 ところ도 갔다는데 それが すごい 好きでした. 도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명쇼는 역시 디즈니 만화 영화를 주제로 한 카레타 조명쇼인데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꼭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올해는 라푼젤과 겨울왕국을 주제로 한 조명쇼를 선보여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작년도와기간중 52만人ものお客様にご来場いただけました。期間中はかなり館内も混み合いますので、 枯れた汐留の館内の飲食テナントですとかお店もかなり多くのお客様でにぎわっております。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본 도쿄 조명 축제 내년 2월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도 마음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7년간의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모여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을 장식하고 함께 캐롤도 불렀는데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크리스마스 풍경처럼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 정부군과 반군이 치열한 내전을 벌였던 이곳 시민들에게 고향에서 맞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시리아가 하루빨리 복구되고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거쳐서 매일이 크리스마스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는 파리 식물원에서 펼쳐진 전시회 구경하러 가보시죠. 이곳은 여느 전시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공룡, 북극곰, 코끼리부터 코뿔소, 흔더까지 멸종위기동물들의 조형물이 불빛을 입고 관람객을 맞았는데요.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획된 전시입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협회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척추동물 개체수의 60%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화려하고 멋진 전시회도 관람하고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죠? 지금까지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이었습니다. 各位，各位，各位。